안녕하십니까, 캡틴 따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하러 갈 거냐면, 여기 쉐이자크 모하메드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두바이의 전통 음식을 대접을 하고 전통 방식으로 먹고 전통도 차근차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전통 센터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두바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한 20% 정도만 두바이 사람들이랍니다. 나머지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뭐 저 같은 여행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두바이 음식보다는 인도 음식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일단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저는 배를 되게 좋아해요. 두바이에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배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라고 해요. 아브라, 조그만 목선 같은 거예요. 목선. 대부분 짧은 거리나 혹은 강을 건널 때 이용을 많이 하고요. 요금은 1다림으로 되게 싼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에 탔었던 수상버스가 있어요. 수상버스. 수상버스는 조금 더 크고 한 30-40명 정도 들어가고, 두바이 외곽 쪽으로 돌진 않고 안쪽에 있는 그 두바이를 관통하는 그 강에서만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두바이 페리입니다. 페리. 페리는 두바이 바깥쪽에서 바다 쪽 관광을 할 때 많이 쓰여요. 가격은 약 한 50다림 정도 하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런 도우라는 게 있어요. 도우. 저 도우는 두바이의 전통 배 같은 건데, 저거는 일단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요. 테이블하고 의자들을 해서 강에다 띄워놓고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약 한 3-4만원 정도면 저기서 2시간 정도 식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알고바이바. 두바이는 물이 좀 맑은 것 같아요. 여기에요. 여기 SMCC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아직 다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화려한 집기들이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다 바닥에 앉아서 음식 바닥에 놓고 먹는다네요. Waalaikumsalam. Waalaikumsalam also means peace be upon you too. There are other phrases that you can say instead, like hala, which also means hello, and I think it's easier to say that salam alaikum, right? So hala, welcome to Sheikh Mohammed Center for Cultural Understanding, mixed together as well. One of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in Islamic practice, excuse me, for hygienic purposes, so Zaratan became kind of superior. Shukrai. Point to Zaratan. Arabian coffee, Arabian coffee. And when he's left, he has to the time of the day. Coffee is prepared throughout the day. You're always expecting guests. Jen. 이제부터 밥을 먹을 건데요. 여기 치킨 버리안이네요. 그래서 버리안이는 인도에서 온 거고, 요거는 아시아에서 가져온 흰쌀밥이고, 요거는 샐러드랍니다. 결국은 아라비아 음식은 요 두 가지인데, 그냥 야채 수프인데 요거는 베지타블리안을 위한 거래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아라비아 푸드는 요거밖에 없어요. 밥을 받아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45,000원 이 정도란 좀 그렇네요. 맛은 살짝 달짝지근합니다. 한국에는 조금 볶음밥? 카레 볶음밥 느낌이 강해요. 카레 향은 좀 많지 않고 살짝 단 느낌? 향신료도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아라비아 푸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먹는 게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맛을 많이 순화시킨 것 같아요. 향신료도 없고 정말 무난한 맛으로 고기 들어간 맛. 약간은 실망입니다.
좋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I mean, you can really usually the most welcome and sensitive. For example, our center. 하나씩 이렇게 넘기는 거. It's not a special dish. It's not. There's never a specific dish except here. Arabian. Usually nowadays, especially the second day, which is coming up. No, it's okay. We have something called. 맛있는 참이랑 참. We have dishes because the second day, it's part of the. 옛날 진짜 비슷했지 이거 참. The head, there's a musician called Chems, I think, and she talked about supporting gay rights and things like that. And she's Muslim art. But when you have like a musician or something like that, usually they could be gay, but no one would talk about it. Everyone knows, but they never talk.여러분 역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의견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섹스라던가 아니면 동성애 아니면 결혼 매춘 또 뭐 있었지? 국제결혼 아무튼 되게 많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n Japan? I'm from Mie. Which is close to Osaka. Osaka? Yeah. Oh. And my university is in Kyoto. Kyoto? Oh, Kyoto. Yeah. So, like... Yo, Tokyo banana. China? No, not China, no. China, San Juan. San Juan. I'm not Chinese. Yeah. I'm not Chinese. Same, dress, my friend.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Okay. 여기가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인사도 많이 해줘요, 인도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느낌이겠죠? 일본에서 한복 본 느낌? 다른 나라에서 한복을 보는 기분일 거예요. 그런 느낌이겠죠? 친구들한테.